미치만두 먹어볼까? 덜 맵게 먹는 법을 드디어 알았지. 미치만두 먹고 튀김만두 먹고 쿨빈스로 마무리 너무 깔끔하지. 와, 좋은데? 대박,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. 치즈 튀김 만두인데 약간 피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맛있다. 맛있어. 여기 입이 즐거운 만두가 미친 만두 때문에 유명하긴 한데 그냥 만두도 진짜 맛있거든요? 근데 얘는 처음 먹어봤는데 얘 꼭 시켜 먹어야겠다, 다음에. 아, 맛있어요. 진짜. 그러면 안 매운 만두 딱 봐도 안 맵게 생겼지만 사실 살짝 매콤해요. 안에 김치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. 여기가 좋은 게 장사가 되게 잘 되잖아요, 유명하니까. 그래서 항상 만두가 재고가 없어. 맨날 새로 만드는 게 없어. 계속 끊임없이. 그래서 안에 들어간 재료들이 다 엄청 신선하고 굉장히 크거든요, 이거 봐. 크기 봐. 안에 속도 실하고 되게 큼직해서 솔직히 한 4개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져요. 자, 이제 매운 만두! 매운 만두는 예전에 한참 매운 걸 많이 먹을 때에는 별로 안 맵게 느껴졌거든요. 그냥 매콤하네! 맛있네!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번에 랜선 라이프 촬영하느라고 먹었을 때 깜짝 놀랐죠. 잠깐만, 얘가 이렇게 매웠나? 이런 느낌? 힘들었어요. 불닭볶음면이나 그것보다 살짝 아랫단계 정도의 매운맛. 딱 봐도 매운 만두라고 표시가 나죠? 만두피 자체가 살짝 빨간색이어서 그래요. 그래서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은 미친 만두랑 얘랑 헷갈릴 수가 있어. 왜? 딱 봐도 빨개! 그럼 얘가 제일 매운 만두겠네? 하고 얘는 뭔가 분홍빛인데 속만 좀 빨간 느낌이야. 그래서 얘가 미친 만두인가 보구나 하고서는 이제 얘를 먹게 되는 거지, 매운 만두. 그럼 이제 끝나는겨. 너무 좋아하는데? 온다. 잠깐만. 처음에 먹고 왜 안 맵지? 뭐지? 나 매운 거 엄청 잘 먹겠나? 라고 했는데 이제 막 오고 있어. 근데 예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덜 맵게 느껴지는데? 어제 엽떡 먹어서 그런가? 어제, 그저께 엽떡 매운맛에 생크림 넣어서 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? 괜찮은데요? 매운데
그래도 괜찮아.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아, 여기 간장이 있는데 제가 간장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잖아요. 사실 얘네들 자체만으로도 간이 굉장히 되게 적당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간장을 굳이 안 찍어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미친만두 먹어볼게요. 아, 갑자기 할 말이 생각났는데요. 그 예전에 제가 미친만두랑 송주 물냉면을 같이 먹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 미친만두를 그냥 따라 드셨다가 한입 먹고 응급실에 가신 분이 계시대요. 제 지인의 아는 분께서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속이 안 좋거나 임산부거나 노약자거나 어린아이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큰일 나요. 뭐야 이거. 아, 효과 없다. 효과 없어 이거.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. 어, 근데 진짜 이거 봐! 어, 촉촉해졌어! 우유도 준비해놨고요. 쿨피스도 준비를 해놨는데 고민 중이야. 이게 이런 걸 먹잖아요? 근데 이게 먹는 순간에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더 힘들어져서 그 몇 번 경험을 했었잖아요? 핵불닭 때도 그랬고. 어! 이야, 토마토 주스! 오! 아니, 진짜 싹 진화됐어! 더 맵잖아. 아, 잠깐만. 저희 같아, 쿨피스 같아. 먹을 때만,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. 먹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. 잠깐만. 왜 손이 떨리지? 어! 어, 좋은데? 어, 원래 이렇게 효과가 좋았나? 싹 사라졌는데요? 먹고 맵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기름진 만두를 먹으면 맞아! 막 그렇다고 했어. 이게 뭐 매운 성분이 막 기름 이런 거라서 물에는 안 녹고 기름에 녹는다면서요. 그러니까 먹고 매운 거를 나도 모르게 튀김 만두를 본능적으로 먹었는데 같이 기름기에 싹 쓸려 내려간 다음에 마무리를 딱 비워주니까 괜찮은 거였어. 튀김 만두가 준비되어 있는 개수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제가 이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다음에 미친만두를 드실 때에는 미친만두와
튀김만두와 쿨피스를 준비해서 드시면 아주 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해보셨다면 밑에 후기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